자, 수방 중등 기본편 유닛 1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어죠. Carnival. 오. Carnival. Carnival. 자, carnival, C-A-R-N-I-V-A-L, carnival. 자, carnival, carnival. local carnival 하면, local이 지역의 이런 뜻인데요. 지역의 carnival, 카니발 들어봤나요? 카니발? 기아 자동차 카니발 타고 어디로 놀러 가자? 축제 놀러 가자. 그죠, 축제. 그 축제란 뜻입니다. street carnival, 빈칸 한번 쳐볼까요? street carnival 하면, street carnival, 거리의 축제, 거리 축제죠, 거리 축제. 리우 카니발, 브라질 리우 축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카니발의 동의어가 뭐냐면 이것도 들어본 적 있죠? 페스티벌, 페스티벌, 페스티벌 이것도 축제, 페스티벌 됐죠? 페스티벌 카니발 페스티벌 할 때 F와 V 발음은 R&D로 살짝 깨물고 발음하는 거죠? 페스티벌, 카니발 이렇게 카니발, 카니발 됐죠? 두 번째 단어입니다. Recall, recall 자, R-E-C-A-L-L, recall his name. 그의 이름을 recall, recall은 뭘까? re는 again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시 기억을 call, 불러내다. 다시 기억을 불러내다니까 뭐죠? 그의 이름을 상기시키다. 불러내다, 기억을 다시 불러내니까 기억나게 하다죠. 기억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기억나게 하다. 자, re가 자, 지금 우리 기본편부터는, 중등 기본편부터는 어원이라는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앞에 거에 비해서 실력평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자, 리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문장, 단어 맨 앞에 붙어서 접두사로. 첫 번째는 again의 뜻이, again. 빈칸 적었나요? again. 강의 노트에 하고 있죠? 두 번째는 back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적고, again과 back. 자, 다시와 뒤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자, again, again은 뭐니? again, 우리 이건 본 적 있죠? refill. 그죠? 패스트푸드는 가서 다시 채울 때 refill. 그 다음, back은 뭐 있니? 우리 리어카 있죠? 리어카. 물론 이게 완전한 영어로 쓰이는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실제 많이 쓰니까, 리어카는 수레가 앞에 있니? 뒤에 있니? 수레가 사람이 앞에 서고 수레는 뒤에 있죠? 그래서 리어카입니다. 리어가 back 뒤란 뜻이에요. re가. 됐죠? recall, recall 넘어갑니다. 그 다음 yell, yell, y-e-l-l, yell at him. 그에게 yell하다. 옐로 카드 받아 하며 소리치다죠. 소리치다. 옐로 카드 받아 하며 소리치다. yell, yell. 그 다음 rat, rat, r-a-t, rat poison. 무슨 약? Okay, in the trap, trap이 trap, T-R-A-P, trap이 함정이란 뜻이에요, 함정. 덫, 함정. 자, 함정, 덫에 빠진 쥐니까 독 안에 든 쥐란 뜻이죠. rat, 독 안에 든 쥐. 쥐약이 rat poison입니다. rat, rat. 이 rat은 딱 보자마자 좀 작아 보이진 않죠? 마우스, 미키 마우스한테 마우스가 생쥐 같은 좀 깜찍한 쥐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 rat은 좀 크고 부정적인 의미의 우리 비유적인 표현에도 많이 쓰이는 그런 쥐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circle, circle, C-I-R-C-L-E. draw가 draw 그리다죠. circle을 그리다, circle. 우리 circle은 항상 어떻게 앉아서 회의하냐면 원이나 원형으로 둘러앉아서 회의를 해. 그래서 circle은 원입니다. 원 또는 원형. 원을 그리다, 원형을 그리다. circle graph 하면 뜻이 뭘까요? circle graph 하면 원 그래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circle, circle 됐나요? circle. 그 다음 doll. 자, 요 이미지에서 떠올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나요? 자, 뭔가 총명한 느낌이 드니? 예리한 느낌이 드니? 뭔가 재미있는 느낌이 드니? 아, 재밌네 이게? 그렇죠. 멍하니 따라보니까 뭐 좀 지루한 느낌 안 드나요? 자, 한번 볼게. 자, doll, doll. 자, D-L-L. 이걸 하나, 둘 이러면 안 되고요. 발음 뭐라고? A doll. A doll job 하면 job은 뭐니? 직업이나 일이란 뜻이고 A doll job 뭘까? 잘 다듬어진 이야기는 재미가 있어요. 구성이 탄탄하니까. 근데 덜 다듬어진 이야기라서 많이 지루하네. 지루한. 아까 그림에서 지루한 느낌이었죠. 그 다음에 또 덜이잖아 발음이. 칼이 덜 갈아지면 날카롭고 예리하지 않고 무딘이에요. 무딘.
사람이 덜 떨어지면 총명하지 않고 멍청한 일입니다. 자, 덜은 세 가지 의미, 덜 다듬어진 이야기라 지루한, 덜 칼이 갈아져서 무딘, 사람이 덜 떨어져서 멍청한, 이 세 가지 의미가 덜. 그 다음 Fuel. F-U-E-L, Fuel. Fossil Fuel이죠. 그러면 화석 뭘까요? 화석? 퓨 얼마나 남았지? 얼마가? 연료가 얼마나 남았지? 연료. 파슬이 화석입니다. 파슬. 네. 파슬 화석. 그렇죠? 발음에서 화석 바로 나오죠. 퓨어 되었습니다. 그다음 단어. Trade. T-R-A-D. Trade. International 또는 international trade. 국제적인 트레이드는 뭘까요? 자, TR은 추루추루 이렇게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ry라고 했고요. 자, 프로 선수들을 맛 트레이드 할 때, A팀과 B팀 선수를 맛 트레이드 할 때, trade. trade는 교환한다는 뜻이죠, 교환. 서로서로 거래한다는 뜻이죠. 이 거래가 바로 무역이 되죠. 교환, 거래, 무역. 그래서 여기서는 trade가 무역이라는 뜻이 됩니다. 동사로는 교환하다, 거래하다, 무역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Trade 되죠. 그 다음 Beat. 자, B-E-A-T죠. Keep the beat. Beat를 맞추다. Beat. Beat 아세요? Beatbox 아세요? 아,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살다 갑니다.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이니까. 자, Beatbox. Beatbox로 비트박스 뭐로? 박자로 북을 치다 해서 첫 번째 박자란 뜻이에요. Keep the beat 하면 beat 박자를 keep 맞추다 유지하다 beat 박자를 맞추다 keep the beat 두 번째는 치다 때리다는 뜻이 있네요. beat 두 번째 뜻 가볼게요. beat 이번에는 체스 게임이 나오고 beat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 다시 beat 적고요. beat him a chess 체스에서 그를 beat 하다 이때 beat은 뭘까? 비트박스 뭐로? 자, 빈칸 채워봅니다. 박자로. 북을 뭐하다? 치다. 북을 치듯이 상대방을 쳐서 이기다 해서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 뭐야? 박자, 치다, 이기다. 됐죠? 여기서 뭐야? 체스에서 글을 뭘까요? 이기다 이런 뜻이 되겠죠? 빗. 됐습니다. 비트박스 박자로 북을 치다, 이기다. 박자, 치다, 이기다. 자, 그 다음. 자, 스피디 리뷰 복습 들어갑니다. 카너벌. 카너벌이 뭐였지? 카너벌. 축제. 동요가 뭐 있니? 동요가? 페스티벌. 그죠? 축제. 그 다음에, recall. 리가 뜻이 뭐였죠? 다시, again. 그죠? 다시 불러내니까, 기억을 상기시키다, 기억나게 하다. 자, 그 다음, yell. 옐로 카드라다! 이러면서, 소리치다. 이런 뜻이었고요. red. 귀엽지 않은 쥐였습니다. 좀 큰 쥐였죠. 그 다음에 덜 세 가지 의미. 덜 만들어져서 지루한. 멍청한. 그쵸. 사람이 덜 떨어져서 멍청한. 그 다음에 덜 갈아져서 무딘. 날카롭지 않고 무딘. 그쵸. 그 다음 퓨얼 얼마나 남았지? 연료가. 그 다음에 트레이드. 자, 프로 선수를 트레이드하면 교환하고 거래하고 무역하는 거라 있죠. 자, 그다음 비트박스. 아, 그만할게. 자, 비트박스 첫 번째 뭐죠? 비트박스 박자로. 그 두 번째가 치다 때리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래서 상대를 쳐서 이기다.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서클. 그죠. 서클은 우리 서클은 항상 원형으로 모여 회의를 하자 해서 원형. 여기까지인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